잉여맨 로블록스. 아, 오늘은 밤색색하는 중. 아이고, 아유, 우리 고양이가 많이 아픈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 이건 내가 오지랖을 불어야 돼. 아, 할아버지. 어이, 자넨 누군가?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이 필요 없어. 아이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들게요. 아이고, 그러면 사양하지 않고. 아이고 고양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눈이 한쪽이 없어. 빨리 병원에 데려가요. 아이고, 우리 이거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이름 나비요, 나비. 아유, 나비야, 너 많이 아프구나.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할아버지, 이 고양이 끌고 가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선생님, 이 고양이가 많이 아파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유, 아이 나비야. 의사 선생님, 저 나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어쨌든 할아버지, 나비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 고쳐주실 거라고요. 고마워. 오늘 불쌍한 나비를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나비야, 눈을 떠. 나비가 괜찮은 거겠지. 잉여맨. 싸겠어. 시야 마려운데. 이러다가는 바지에다 지리고 말 거야. 안 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몰래 여기다가 시야를 하는 거야. 뭐야? 아, 너 뭐야? 사람이 너 있었잖아. 거기 딱 있어, 너. 이 녀석이. 제동이야, 잠시만요. 저 똥도 안 쌌어요. 똥도 싸야 돼요. 똥? 아니, 이 녀석이. 똥을 싸가비. 이 녀석아. 이거 들켰다, 제동이야. 아저씨가 이제는 안 쫓아오시겠지. 아이, 하마터면 노상방뇨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혼날 뻔했네. 여러분들은 절대 폭공장소에 똥 오줌 싸지 마세요. 아, 이제 집에 가볼까. 구독.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설마 나 죽어버린 건가. 자네 혹시 죽은 건가? 당신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좀비처럼 생겼어. 나는 거북나라에서 거북신. 어디 봐도 거북. 구릉다라고 해. 누가 봐도 이거 거북이네? 다들 처음 반응은 그렇지. 보아하니까 일단 너는 죽은 게 맞고. 제가 죽었다고요? 죽으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지. 그렇군요. 일단 따라와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여기가 바로 나쁜 자들만 온다는 지옥이지. 그 나쁜 사람들은 여기서 지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여기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 침대 보이지? 한 번 붙으면 평생 떨어질 수가 없다고. 내가 떼어드릴게. 그럼 제가 좀 둘러볼게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들고 있고 여기는 목욕 가는 곳인가 봐. 따뜻해. 아니, 영상인데 따뜻하다고? 영상이에요, 이거? 따뜻한데요. 야, 어쨌든 여기가 나쁜 사람들만 지낸다는 그런 집이구나. 시계도 빨간색인 거 봐. 정말 잔인하잖아. 이 침대는 그럼 잘 때 맨날 이렇게 붙어도 자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떼주지 않는다면
평생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오, 내가 떼줄게. 응. 오, 그렇구나. 여기서 밥을 먹는 건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 방 들어가봐도 되죠? 제가 지낼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안 해서 여기서는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제 노상방뇨 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그런 방이지. 네? 노상방뇨 한 사람? 뜨끔! 노상방뇨 했지. 여기 막 해골이 있고 막 칼이 있어요. 와, 야, 위에 사슬도 있고. 여기를 들어가 볼까? 어휴, 톡버섯이 있네. 오, 먹으면 바로 즉사일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방이지? 와, 뭐야, 무서워. 여기는 이제 너가 평소에 씻고, 네, 자고 해야 되는 샤워실이야. 여기 염산이 있어. 핵폭탄인가 봐. 여기 들어가 볼까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뭐 나올 때는 뼈로밖에 못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 저기 릉다요 형님. 저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이런데 안 살아도 되겠죠? 아, 근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살만하지 않을까? 침대도 있고 목욕하는 곳도 있고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지옥에 비하면은 천국이지. 그러면 더 나쁜 사람들이 지내는 방이 있다는 그런 말씀? 일로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나? 이게 뭐야? 무덤이 있어. 여기는 다 너처럼 노상방뇨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라고. 아니, 저 노상방뇨 안 했어요. 저 노상 똥 쌌어요. 똥 오줌 안 쌌다고요. 그거는 더 죄악이 깊어서 여기 가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 관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 침대예요 이게? 그렇지, 이게 네 침대지.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죄악이 깊어. 아, 저 침대 이 푹신푹신해. 여기는 잘래요. 거기 너무 딱딱할 것 같아. Nope. 아, 일로 와, 일로. 아, 이게 노상방뇨 자리라고? 그렇지. 아, 노상방뇨 하지 말걸. 아, 큰일 났다. 아, 정말 나쁜 사람. 오! 저기. 저기. 거북씨님. 저기, 저 방은 뭔가요? 아, 이거는, 1급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줬겠어. 여기에 네 전에 온 선배가 들어와 있거든. 전에 온 선배가 들어와 있거든. 선배? 그러니까 한번 보겠어? 선배라고 하면은 노상 선배? 그치, 이 사람도 노상 방뇨, 변뇨 안 한 게 없어. 아이고, 아주 더러운 사람이구만. 이 사람 처참하게 여기서 죽고 말았어. 아니, 노상방뇨가 제일 심한 범죄네. 이럴 수가. 어쨌든 그래. 저기요 신님. 잠시만요. 제가 노상방뇨를 하긴 했지만 저 착한 짓도 했다고요. 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산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는 보니까 고양이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구나. 그쵸. 이러면은 좀 곤란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선택을? 아기로 다시 태어나던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썩는지 말이야. 당연히 다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천국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따라와봐. 여기 좀 막혀있어. 왜냐면 아이고, 여기 아이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좀 많이 들어갈라 했거든. 아이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꼈어. 이렇게 날아서 오면 돼. 날아서. 아, 꼈어요. 아, 저기요. 이렇게 꼈네. 뭐야. 와, 야, 보이지? 여기가 구름 위야. 와, 천국은 클래스가 다르다. 저거 편안하다. 아니, 여기도 천국에 비하면은 아직 지옥의 1단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아, 여기가 지옥의 1단계라고? 무슨 소리지? 그렇지.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어서 진짜 천국은 더 아늑하다고.
와, 구름이 엄청 많아. 오, 이쁘다, 이뻐. 야, 천국은 어딨어? 이게 천국은 아닐 거 아니야? 천국 별거 없는데? 아, 지옥에 있는 자들이 여길 너무 많이 오니까 천국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와야 돼. 뭐, 비밀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법? 여기 벽 보이지? 네. 잘 따라와봐. 네. 아야. 뭐야, 왜 이렇게 힘들게 가? 의자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가? 어떻게 한 번에 간파하다니. 와, 이거 뭐야? 저기가 바로 진짜 천국이지. 와, 천국이다! 와, 그럼 제가 착한 짓을 해서 아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야, 이거 지옥보다 훨씬 좋다. 이거 놀이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저 그러면은 제가 착한 짓도 했고 나쁜 짓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기로 환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취침해 보겠나? 네. 아, 내가 다시 환생을 하다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내가 아기가 되었잖아. 거북신 릉다릉다님, 제가 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저처럼 다시 천국에서 아기로 환생하세요.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니까.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